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강사에 관한 강사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제목은 뭐 이렇게 강사에게 중요한 것네 가지. 요즘 이러한 제목들 좋죠. 몇 가지, 뭐세 가지, 네 가지. 그래서 한네 가지 정도 이제 뽑아놨습니다. 저도 이제 보안 컨설팅으로 하다가 모예킹 컨설팅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대기업,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 이렇게 있다가 강사를 정말로 이제 하루 종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휴가를 이용하든지 아니면은 뭐 주말을 이용하든지 이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이제 강의들, 이제 무료 강의들을 좀 많이 했었죠. 하지만은 이제 하루에 뭐 10시간, 뭐 아니면 정말 심한 경우에 12시간 이렇게 막 강의를 하거나 또 그렇게 강의를 하고도 또 이제 인터넷 강의를 추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인터넷 강의 이렇게 녹화를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진 지는 이제 정말로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1년 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것들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일 매주 이제 매월 이렇게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는데 요거는 어차피 회사 다닐 때도 똑같이 하죠. 회사 다닐 때도 이렇게 계획을 굉장히 잘 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떤 짜투리 시간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주간 보고 또 이제 일일 보고 월말 보고 뭐 이것도 하나의 우선순위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팀장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 빨리 결정을 해라. 아니면은 뭐 다음 주에 뭐할 거냐, 뭐 주간 보고에서 어떤 것들을 더 먼저 할 것이냐, 중요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우선순위인데, 이제 1인 강사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을 처음 이제 강사로 전임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강의들이 몇 개가 이렇게 와요. 요청들이 오기도 하고, 내가 추진하는 강의들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일정을 채우지 않다 보면은 이제 불안하죠. 이제 계속 이제 월급이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뛰는 만큼 나오는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강의가 들어올 때마다 이제 일정표를 보면서 아, 이때 시간이 비었습니다. 해가지고 하루에 뭐 1시간짜리 아니면 하루에 이제 2시간 뭐 이렇게 늦습니다. 목요일 날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교 강의나 이제 대학원 강의들을 해요. 근데 이제 대학원 강의 같은 경우는 3학점짜리를 만약 저희들이 잡는다고 했을 때, 이 3학점짜리를 만약 오후 뭐 이렇게 수요일 오후 1시 뭐 2시 이렇게 잡았었어요. 작년에요.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처음에는 일정들이 좀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죠. 기쁘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 내가 이거 수요일을 3시간짜리를 채워가지고 한 학기를 버틴다고 했을 때이 금액이 크지가 않거든요. 사실 하루에 뭐 3시간 반나절 그 강의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특히 대학교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거는 정말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갔을 때 만약 일주일 강의, 우리는 보통 이제 IT 강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 5일 강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동부 과정이나 그런 데서 5일 과정들이 많은데 이 5일 과정으로 하루에 뭐 7시간씩 5일 정도 하면 약한 35시간 아니면 이제 40시간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데 요거를 일주일짜리 이 일정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아까 했던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알박기 일정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뭐 대학교 강의는 어떤 휴강이나 아니면 보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이 돼요. 그런데 어디 세미나를 발표한다고 해서 나는 정말 세미나 어떤 발표를 하고 싶었어라고 해가지고 일정을 채워졌을 때그 일정 예그 일정을 이제 못 빼죠.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정해져 버리면은 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좋은 기회들을 놓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것을 더 작은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움직이는 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세미나 같은 데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설정을 할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보통 이제 모래하고 있고, 그 다음 어떤 자갈이라는 것이 작은 자갈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어떤 돌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떤 것부터 이제 집어 넣어야 하냐는 거죠. 모래부터 집어 넣어버리면은 이제 요거, 이 자기 큰 것들, 정말로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중에 못 채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멩이들, 이큰 것들을 우선 이렇게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갈 같은 거나 이제 작은 돌멩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채우고, 마지막에 이제 모래로 채워가지고, 이렇게 다 채워 넣어야겠죠. 요거 한번 영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내용이죠. 어떤 그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설명한 그런 겁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할때 강의라는 것도 정말로 이제 큰 것들, 이런 큰 것들을 우선은 집어넣을 수 있는 만큼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자갈처럼 되어 있는 그런 반나절 강의 같은 경우는, 아니면 정말 주말에 어떤 강의들이 이제 기회가 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이제 고등학교 강의를 하거든요. 고등학교 이제 특성화고 강의를 하는데, 그런 강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런 주말에 일정을 잡아 놓으면은 평일에는 강의가 안 잡혀도 그 주말만 잘 이용을 해도 괜찮거든요. 괜찮은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짜잘했던 그 두세 시간짜리, 한두 시간짜리의 그 모래알 같은 애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이렇게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합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 결정을 언제 보통 정해져야 하냐면은 약한두달 전부터 이렇게 일정들을 정하고 있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나오면은, 그래, 나는 일정을 이렇게 채우다 보니까 이번 달에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달은 이번 달 채운 것인데, 이제 다음 달이 아니고 이제 그 다음 달, 두달 전. 보통 왜 그러냐면 강의 같은 거를 모집을 하려고, 대외에서 그 대외적으로 다른 그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보통 모집을 할때 5주 이상, 뭐 5, 6주 정도 이상 걸리거든요. 정말 심한 경우는 두달 전부터 이제 모집을 하다가 이제 안 모여가지고 일주일 전에 갑자기 우리는 사람이 안 모였습니다. 폐강을 해야 할것 없습니다. 이런 통보들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두달 전부터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요, 계속 채워 나가야 하는 거죠. 달력에다가 어느 정도는 채워 나가고, 어떤 것들이 한두 개 정도들이 내가 폐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 수입에, 내 살, 그 생활비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정도의 그런 것들을 작업을 뜨는 겁니다. 물론 요것들이 굉장히 잘 되면은 정말로 사업을 잘하는 거죠. 사실 사업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우선순위 같은 경우들, 이런 돌멩이와 자갈과 모래의 그런 우선순위들을 잘 한번 순위를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메모를 하는 습관들을 들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강의라는 것은 계속 컨텐츠를 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게 창의적인 것이고, 경험이고, 거의 다 이제 창의적인 거에다가 내가 경험을 받침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들을 맴돌거든요. 머리에 이렇게 맴돌게 되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출퇴근 시간에 생각이 확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샤워를 하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과목들을 진행을 해야 할지 몰입을 하다 보면 계속 생각들이 나게 됩니다. 이제까지 제가 쌓아왔던 그런 지식과 경험들이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도출이 된 것을 그냥 휙 지나가 버리면 다 잊어버리죠. 우리가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메모장을 항상 곳곳에다가 놓아요, 저는요. 그래서 작은 메모장, 항상 이제 그큰 메모장이 있고요. 보통 이제 A5 형식인가요? 보통 공책 형태가 그것보다 조금 더 작죠. 그런 형식, 우리 다이어리 형식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포켓형 이제 메모장이 있잖아요. 그두 개를 같이 들고 다녀요. 그래서 포켓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항상 이제 주머니에다 놓고 다니고, 이제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가방에다 놓고 다니면서 생각할 때마다 이제 같이 상세하게 적고, 이렇게 형식으로 적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메모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콘텐츠를 놓치지를 않아요.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계속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새로운 주제의 어떤 교육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면은
정말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하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가 강사를 하다 보면 이제 매력적인 것은 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벌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강의가 이제 뭐 시간당 뭐 10만원, 많은 경우에는 25만원, 30만원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5일 정도만 강의만 뛰어도 충분히 어떤 월급들 밖에서 이제 월급 받는 것보다도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요 아까 저희가 스케줄을 했을 때 물론 이제 두 달 전에 스케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아까 자갈 뭐 모레 이렇게 채우라고 하지 않았냐 채워가지고 모두 다 되면은 이거는 해결해야 합니다. 저도 뭐 저번 5월달인가 예 5월달이죠 저번부터 5월달에 그냥 이렇게 모래도 채우고 돌멩이도 채우고 자갈도 다 채워놨는데 여기 중에서 아까처럼 이야기했듯이 한두 개 정도는 뭔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돼버린 거예요. 물론 행복하죠. 행복한데 정말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진짜 이거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예,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도 못 만나고 당연히요. 저녁 때만 되면 이제 뭐 푹푹 쓰러지니까요. 저녁 강의도 있었고 뭐 주말 강의도 있었고 인터넷 강의도 빨리 해결할 것이 있었고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뭐 엄청나게 뛰어다녔죠. 그래서 뭐 머리는 좋지만은 이제 휴식이 없다 보니까 머리가 이제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스케줄을 쫙 비워버린 거죠. 예, 큰 돌멩이들을 또만 남겨놓고 나머지 자갈이나 모래알 같은 경우에는 싹 치워버렸죠. 예, 치우고 충분한 이제 휴식들을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영상들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휴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완전한 휴식도 괜찮죠. 그러니까 완전한 휴식이라는 것은 전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휴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내 컨텐츠를 한번 정비할 수 있는 시간 혹은 내가 A라는 컨텐츠를 계속 강의를 했는데 또 새로운 어떤 B라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어떤 교육을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의 휴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못다 했던 그런 책이나 아니면 이제 가족들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휴식을 충분히 가졌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새로운 것들을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체력은 정말 기본이죠. 계속 뭐 이렇게 운동을 해라, 뭐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대중교통 같은 경우들, 예, 대중교통 같은 것을 계속 이동을 하면서도 이제 몸을 좀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해줘야겠죠. 계속 이제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좀 빨리 걷기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라는 것은 먹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체력이 떨어질 때 혼자 특히 이제 강사라는 직업은 혼자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거거든요. 어떤 조직들하고 나만의 혼자 이제 학생들하고 나하고만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잘 못 챙겨 먹죠. 예, 못 챙겨 먹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충분히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체력도 기르고 또한 아침 이용을 해서 이제 스트레칭이나 이제 가벼운 운동 같은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하루에 그 강의를 뭐 7시간, 8시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실습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것들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고 난 뒤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 말을 뭔가를 지식을 많이 전달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두세 시간 가지를 못해요. 두세 시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체력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나중에 체력이 확 떨어져가지고 정말로 몸이 상하면은 뭐 며칠간 일을 못하고 정말로 이게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스케줄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스케줄 중간중간 사이에 자기만의 시간,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중간에
어떤 체력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죠.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1번부터 4번까지를 계속 말 그대로 자기의 삶에 이제 녹여야 하는 것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거 이외에도 중요한 것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